여기는 가자. 여기는 가자. 적응이 필요한데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아, 죄송한데 네. 니엘이가 지금 수염 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적응 못 하고 있습니다. 수염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 동생들 잘해. 여긴 가짜야. 난 여기 진짜야. 스파이시. 저 스파이 아니에요. 스파이 강다니엘이. 이미주가 여기가. 아 진짜 왜 그래? 스파이 강다니엘이.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가짜로 꾸밀려면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막 무슨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 그렇지, 그렇지. 가능성이 높지. 그지. 네. 근데 한 번 더 비꼬면? 한 번 더 비꼬면? 비꼬온다고? 꼰다고 하지? 어? 비꼬면? 한 번 더 틀면? 한 번 더 틀면? 어. 그건 기분이 나빠. 사고의 전환.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드셔보실 음식은 돼지 혈관이랑 꼭지살. 어? 아, 정말? 꼭지살? 난 못 먹어. 나는 돼지 껍데기 굽다가 뭔지 아세요? 꼭지만 나온 부분도 아, 전 못 봐. 나도 그거는 치워. 내가 못 봐. 아니, 저는 그 뒤로 아. 못 먹었어요. 아, 그냥. 사장님 모셔볼까요? 네, 모셔볼까요? 사장님 모셔볼게요. 아, 사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또 찐이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예,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호두귀와 꼭지살을 판매하는 아비구이 사장 조우행입니다. 아 근데 꼭지살이 그 저꼭지입니까? 꼭지 안쪽에 있는. 아. 네. 에?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럼 꼭지가 나오진 않죠?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안쪽에 아, 있는 거니까. 그 안쪽 살은 되게 부드러울 수 있지. 아 제가 먹어보지 않고 사실 이렇게 자꾸 너무 죄송한데 아 근데 이게 막 상상이 안 가가지고 표정이 이렇게 숨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네, 쉽게 말씀드려서 아. 맨 처음엔 혐오스러워요. 근데 작업하고 나서는 뭐, 맛있어요? 엄청 깨끗하고 좀 먹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네. 아 근데 사장님 전문가시네. 이분은 정말 찐이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단 그러면 사장님 저희가 한번 좀 먹어볼까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손님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저희 다 드릴까요? 저기 드릴게요. 보기 괜찮은데? 이거 그냥 보면 그냥 모르지. 진짜지? 막창이랑 비슷하지 않아? 먹음직스럽다. 이거 호두기는 바싸이킷이고요. 바싸이킷이고요. 네. 꼭지살은 살짝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할 때? 네. 근데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돼지갈비 양념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돼지 혈관 크다. 가슴은 작네. 그러니까 대창 막창도 이런 비주얼이잖아요. 여기는 찐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 뭐 곱창이나 막 비슷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이게 사실은 지금 밑젖살? 뭐라 그러더라? 밑젖살? 꼭지살, 꼭지살. 뭐라고요? 꼭지살. 뭐라고? 밑젖살. 밑젖살. 뭐라고 말하지? 아, 죄송합니다. 꼭지살. 그러니까 젖꼭지 뒤편에 있는 살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이거 그냥 보면 그냥 모르지. 몰라요? 맞아. 대창 막창도 이런 비주얼이잖아요. 네. 맞아.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되게 먹음직스럽다. 아니 구워놓으니까 맛있겠는데? 여기 찐이야. 이건 좀 말랑말랑할 때 먹으래. 근데 좀 더 굽자. 혈관 깨끗한데? 돼지? 근데 굉장히 신선해요. 먹어봤어요? 신선한 걸 알아요? 여기 신선해요, 여기 보면. 아니, 먹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죠? 여기 봐봐요, 이렇게. 신선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굽기만 하세요? 아니, 여기 아니에요. 안 먹어. 아니, 먹을 거예요. 매주 씨, 왜 굽기만 네? 하세요? 아, 저 굽는 역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다들 구우면서 웃고만 있고 아무도 먹지. 전투마리 씨, 왜 굽기만 하세요? 구우면서 웃고 말이야. 저희 지금 쇼핑몰 중이에요. 쇼핑몰, 아, 쇼핑몰이 아니라 뭐라 그래? 홈쇼핑. 쇼핑몰 중이 아니라.
잘한다. 잘해. 알면서도 그런 거잖아요. 아예 알았어요. 그러면서 웃고만 있어. 자, 제가 돼지 꼭지를 먹어볼게요. 꼭지 스타일. 맛있어. 어떤 맛이에요? 소염통 맛이에요. 네? 소염통. 아 진짜? 뽀득뽀득하다는 거지. 약간 그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달콤하고요. 어, 네. 그리고 부드러움과 쫀득함이 공존합니다. 맛있다. 나 도전. 맛있다. 도전. 이거 혈관이에요. 맛있지? 맛있지 언니. 꼬들꼬들해. 어, 이상하지 않아요. 맛있어. 약간 순대에서 귀 있죠? 귀 맛이에요. 오독오독. 맛있어요. 그러니까 닭발 씹는 맛인 것 같기도 해, 나는. 근데 약간 그런 식감이긴 한데 훨씬 부드러워. 그냥 고소해. 고소해. 자, 그러면 한번 저 혈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예. 너무 왜요? 자른 것 같은데요? 뭐, 뭘 잘라요? 아니, 너무 아니 한 입에는 얘기를... 커서 이렇게 좀 잘라 먹는 건데 뭐 뭐가 잘못됐나요? 너무 조그맣다. 배가 불러서 왜요? 아니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 엄마 왜 그래? 이게 되게 쫀득쫀득하고 양념을 해서 맛이 있는데 표정하고 다른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다고요? 지금. 왜냐면 이걸 혈관이라고 생각하고 씹으니까 이게 막 뭐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이게 저는 술 안 주면은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네,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오빠! 오빠 맛있어요. 아, 맛있네. 혹시 이게 꼭지살이 아닐 수도 있어. 응, 맞아. 야, 그냥 이거 곱창 아니야? 곱창 아니야, 누나? 고기하고 고기 없는 거. 맞아, 내가 고기 없어. 곱을 뺀. 곱을 뺀 곱창 아니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줬겠지. 난 잘 모르는데 돼지가 좀 많이 커요? 그러니까 돼지 염통 주변에 혈관, 심장 주변에 있는 거라면 이렇게 큰가? 맞지. 심장이 이만한가? 이렇게까지 큰가? 이번에 스파이 뭐라고? 뭐라고? 아 노사연 누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왜 얘기해? 아니 왜 얘기해 그걸? 아니 누나 죄송합니다. 아, 그거 왜 얘기해? 나나나나 가위바위보. 아 어떡해. 3번 3번 2번인데 3번? 여기 아니야, 여기 진짜. 얘 너 1번이라며. 야, 이미 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알았어. 오케이. 상영 오빠 1번. 1번에 이상형. 오케이, 가. 자, 빨리야.